오늘은 에버랜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녕. 저는 에버랜드를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주차장이 멀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 자꾸 출연해주실 제 동생과 아빠입니다. 제일 먼저 탔던 놀이기구는 레츠 트위스트였어요. 타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그거 먹었어요. 그 다음으로 탔던 건 썬더폴스였어요. 푸름라이드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냥 타고 이렇게 홀딱 젖어버렸어요. 진짜 말리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탔던 건 플래시 팡팡. 조금 애기였을 때만 해도 정말 어지러운 거 잘 탔는데 요즘은 조금만 어지러워도 너무 힘들어서 이런 라이트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트랙션 저랑 잘 맞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탔던 놀이기구는 이런 피터팬이라는 놀이기구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으면 선풍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레알. 그리고 이동했는데 이거 타고 나니까 비가 언제 왔냐는 듯이 화창하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으로는 미스터리 맨션이었는데 지금은 놀이기구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귀신 같은 거를 총으로 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저런 총으로 막막 쏴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간다? 다음은 언제 가도 재밌는 사파리입니다. 줄이 없어서 쭉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운 좋게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잉. 이제 잠시 무서운 맹수들을 감상해 보실게요. 나와서 기프트샵 구경도 하고 다음은 제가 완전 좋아하는 아마존 익스프레스. 래프팅을 본떠서 만든 그런 놀이기구 같아요. 놀이기구 타고 저는 또 기프트샵 구경을 했습니다. 머리띠가 너무 귀여웠어요. 나오니까 이렇게 물놀이하고 있더라고요. 애기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 휴식을 취하러 왔어요. 정말 에버랜드 정원은 언제 와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는 지금 에버랜드 있습니다. 드디어 머리가 어느 정도 말랐어요. 이제 케이블카 같은 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에버랜드가 산이라서 조금 경사가 있어가지고
걸어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이제 밤이라고 조금씩 조명이 켜지고 있어요. 레츠 트위스트가 너무 타고 싶어서 한 번 더 탔어요. 이제 어둑어둑하고 힘들고 그래서 집에 슬슬 올라갑니다. 나갈 때 있는 기프트샵들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찍어놨습니다. 같이 보시죠. 진짜 방송인이 다 됐다고 느낀 게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건 방송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인형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버랜드 브이로그는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